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냥 이것저것 뒤죽박죽, 네,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주, 네,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제가 뭐 또 직업이다 보니까요, 그 명리적인 생각, 네, 뭐 깊이 있는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네. 그냥 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생각들 참 많이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미용실에 갔는데 막 머리를 잘라주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신금을 쓰고 계시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경금인 경우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신금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신금이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이 많거나. 네. 그럼 만약에 금이 너무 많거나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금 관련 건강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호흡기라든가. 네. 또는, 뭐, 금과 관련된 게 소화기관. 네. 뭐, 갑상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구나. 근데 미용실에 계시려면은 여기에다가 화려한 기운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기운. 목화의 기운이 또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조금 멋스럽고, 우리가 왜 미용실 가면은 대부분 옷을 잘 입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그,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른다? 그러면 금이 많거나 고립되어 있는 가운데 목화의 기운이 사주 원국에 있거나 대운으로 왔겠구나. 사주 원국에 계신 분은 계속 미용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대운으로 오신 분은 이 대운이 빠져나가면은 미용업을 그만두실 수도 있겠구나.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은 금을 쓰잖아요. 그럼 확실한 거 좋아하시겠다. 확실한 거 좋아하시니까 이분들한테는 뭔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또 흥미로운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죠. 명리적으로는요, 그 편관 편인이 창작의 기운이에요. 창작의 기운. 이게 왜 창작의 기운인가 하면요, 편관하고 편인은 관으로부터 고뇌하는 기운이거든요. 관으로부터 고뇌. 물론 지장간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요. 그럼 이 고뇌하는 기운이 사실은 창작의 기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작가분들이나 막 예술가분들을 보면은, 아, 이분은 관으로부터의 고뇌가 있으시겠구나. 그게 가정일까? 남편일까? 아니면 뭐 사람 무리들일까? 아니면 직장일까? 뭘까? 관으로부터 고뇌가 틀림없이 있으실 텐데, 이제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관이 엄청 세시거나 아니면 인성이 엄청 강하실 거예요. 근데 관이 세가지고 인성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세가지고 인성을 쓰려면은 관이 무지무지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편관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책임감이 투철하시겠지만 관성이 너무 강하면은 너무 심할 때는 회피하는 경향도 보이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짜증을 좀 많이 내실 수도 있겠다. 관이 너무 강하면 일간을 극하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인성으로 강하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또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이렇게 멀리 직업적으로 갈 필요도 없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막 심장이 아프다라고 하고 막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심장이 저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살면서 마음 아픈 안 아파 보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마음 아픈 심장이 뭔가 아리는 느낌이 들죠. 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는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제 관법은요,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화기운이 동한다 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 화기운은요, 심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수기운이 들어올 때 화기운, 심장이 저리는구나. 네,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는 묘운연이니까,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묘목이 들어온다는 건 결국에 경신금이 반응한다라는 거. 그럼 올해는 경신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제가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헬스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 많았겠구나. 일본 가시는 분들 많았겠구나. 또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이게 행정의 기운이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구나.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온라인의 기운으로도 보셔도 돼요. 그러면 컴퓨터나 휴대폰 게임에 중독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구나. 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묘목이 들어왔잖아요.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간, 담낭, 근육, 관절. 금 같은 경우는 호흡기, 소화기관, 그리고 폐, 그리고 또 뭐 갑상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올해 봄에는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셨겠다. 또는 소화불량이 갑자기 일어나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다. 또는 근육이 늘어나거나 막 그래가지고 불편해하셔서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겠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에이, 이걸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론이 명확하다면은 어떤 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봐도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생각에 오랫동안 잠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는 거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아, 이분은 지금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자르시고,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금이 위축돼 있고, 목은 대단히 강하시겠구나. 그러면 이분은 겉으로는 좀 애기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뭔가 대단히 날카로운 뭔가를 갖고 계시겠다. 라든가. 또는,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식당에 딱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많아가지고, 계속 뛰어오셔가지고, 아우, 죄송해요, 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분은 편관이 강하시겠다. 편관이 일간을 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요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부터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기 시작하죠. 상상은 자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그러면 편관이 대단히 강하실 텐데, 아, 그럼 몸이 조금 약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겠구나. 아, 생각이 깊으신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이 생활 속 명리이긴 한데, 그쵸, 생활 속 명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은 모두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은 거꾸로 얘를 쓰게 돼 있어요. 네. 또 이쪽이 이렇게 강해지게 되면은 거꾸로 우리는 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잖아요. 금을 쓰신다? 그럼 목이 강하거나 금 자체가 많으시겠구나. 또는 목을 쓰신다? 뭐 플로리스트다? 그럼 목을 쓰시겠죠. 플로리스트는 목 기운을 대단히 강하게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목이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또는 목이 많거나. 네. 이 목이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립돼 있고 희소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더란 말입니다. 희소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이 고립돼 있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목 기운이 많으면은 내가 그걸 강하게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목 기운이 고립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금의 성정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목 기운이 많아도 플로리스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쉬운 것만 말씀드리면, 내 사주 원국에 목 기운이 아무리 많아도 대운에서 금대운이 들어오면요, 이 목을 또 쓰게 되거든요.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두 가지 경우수가 딱 나오네요. 플로리스트다? 그럼 목이라는 기운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목 기운이 희소해서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목이 많은데 금대운으로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늘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혼자서, 왜 약간 좀 찐따 같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혼자서 막 뭐 이렇게 하나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찐따가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물,
그게 생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생명, 강아지, 나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명리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실은 명리적인 관점, 즉 역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그이 모든 것들은요, 지구상에 모든 것들은 하나거든요. 네, 그냥 좋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예요. 마치 어떤 거인의 몸에 있는 세포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걷다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하고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의 인생은 또 바뀌게 됩니다. 네, 그게 역학의 이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 타인의 인생도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화를 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쪽으로 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의라고 해버렸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생각 좀 많이 한번 해보시면 무척 흥미로우실 거세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이제 5월 달 됐잖아요. 정사월이잖아요. 정사월이면요, 사중에 경금이 있어요. 그럼 이제 5월 한 20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요때쯤에 날씨가 변하면은 금이 들어오니까 이동하시는 분들, 또 일본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요때쯤에 날씨 변할 때쯤부터요. 그럼 5월 한 16일, 17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동시에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봐봐요. 저 같은 경우는 나무가 편인이거든요. 아유, 이놈의 편인. 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편인이면은, 그죠? 그냥, 이제 관으로 인한 생각, 고뇌, 네. 그렇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당장 이제 5월 중순에 들어오는 요 나무, 내 눈에 드러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것까지 살펴보시면요, 금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 전에 각 오행이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금은 수호지심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막 따져보는 그런 마음, 그런 환경이 들어오면서 나무, 측은지심, 감성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도 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번에 정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